네.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부로 떠나봐야 될 텐데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곳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네. 어딘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밖으로 역사 여행을 나와봤는데요. 날도 너무 좋아서 여행을 하기 딱인 그런 계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역사 기행의 출발지는요, 바로 이곳,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바로 쉽게 아실 것 같은 곳이에요. 바로 제주목 관아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 옆에는 오늘 저의 여행을 함께 해주실 여행 메이트이자 길잡이 전영미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로 영광이에요. 오늘 여행 잘 부탁드려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제주 역사 유적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처음 나와 있는 이곳 제주목 관아는요. 옆에 관덕정도 자리하고 있어서 네. 약간 그 시절에 옛날 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 싶다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인기 여행지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뭐 다양한 축제, 버스킹, 공연을 맞아요. 하는 문화 해설, 네. 문화의 장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네. 옛날 그 시절 조선시대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 제주 목관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제주 목에 있는 관청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관덕정도 보이지만 여기 네.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제 지었던 건물이고 요 대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라든지 네. 군사 업무를 이제 같이 봤던 건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오, 네. 행정도 보고 군사 굉장히 네. 다양한 역할을 네. 수행했던 곳이네요. 예, 그렇죠. 당시에 그 목사 하면은 보통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주도는 이제 전라도 관찰사의 그 예하의 밑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관찰사의 업무를 네. 대행하기도 했어요. 그 관찰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군사 업무예요. 네. 제주도는 전라도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군사 업무를 이제 네. 목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직도 훨씬 높게 줬죠. 일반 목사보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네. 옛날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기관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안쪽으로 다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넓었어 하고 놀라실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안쪽에서 어떤 것들을 둘러보면 좋을까요? 각 시설마다 기능이 좀 달라요. 네. 단순히 뭐 관청 건물이라고 해서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은 뭐 호적을 떼는 뭐 민원실 기능, 어떤 곳은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고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제 공납해서 진상 물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진상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뭐 그런 그다음에 당연히 목사가 이제 업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진무를 하던 곳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복원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은 그때 조선시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복원이 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건물이 있었으면 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런 보물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장 오래된 건물 복원이 되었지만 이제 네. 관덕정이 그나마 이제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이거는 네. 사실상 이제 거의 다 사라질 뻔했어요. 1990년대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복원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역사 유적지 뭐 심지어는 탐나 네. 유적 그 문화층까지 나오게 돼서 이곳을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유적지로 발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관아를 복원할 때 제주도민의 마음까지 같이 모았죠. 그렇군요. 예, 뭐 기와장도 예, 수많은 도민들이 이제 네. 기와장도 이제 헌화를 하면서 이곳이 이제 복원되게 되는 네. 그런 절차를 갖추는데 2002년 한 12월에 복원이 네. 완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또 복원이 돼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편이죠. 네. 네. 그리고 오늘날에 굉장히 또 많은 외국인 분들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쵸. 저희 지금 기다리면서 엄청 네. 많은 네. 외국인 분들이 네.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네, 나들이 하고 사진도 네. 찍는 걸 봤는데 아 저희도 네. 예쁘게 한복 좀 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평범하지는 네. 않아요. 왜냐면 목사 집무실도 겸하다 보니까 네. 규모도 크고 옆에 그 대문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수령의 그 커다란 깃대까지 올라와 네. 있어서 궁궐의 위용을 자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제주도는 네. 주로 이제 자연 관광지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관청 시설이 이제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사진도 찍으러 오고 맞아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모습을 보러 네. 제주 뭐 이쪽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한복을 입진 않았지만 조금 네. 더 정취를 느끼면서 관아 안쪽을 둘러보고요. 다음 여행지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예,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만나요. 가장 좋아하는 건? 네, 네. 아,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지? 아, 좋네요. 네. 자, 우리 제주목 관화를 보고 왔습니다. 장인정 보고 온 거 아니고요. 제주목 관화를 보고 왔는데 교수님, 이 목관화가 있던 그 조선시대 이야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제주 목은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관찰사의 어쨌든 그 뭐 지배를 받는 지휘를 받는 뭐 그런 곳인데 사실 그 원래는 그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였지만 아무래도 이 삼국시대부터 예. 그 이웃의 강한 나라의 좀 지배를 받는 그래서 처음에는 백제의 지배를 받다가 예. 신라가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신라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고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 말에 원간석기에는 또 이 몽골 쪽에서 이 제주도를 상당히 중시를 해요. 아, 왜 그러죠? 그때 행성이었잖아요. 그 말. 이 제주도에서 말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탐라 총관부를 세우고 예, 이제 예. 목장에서 이제 말을 많이 이제 그 공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는 완전하게 이제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 전라도에 이제 소속된 예. 제주목 목 그리고 이제 정의현 대정현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주 삼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이 지방제도의 단위가 예. 부목군현 우리 요즘 목군현. 같으면 네. 시군 읍면 네, 동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파견되는 데는 예. 정삼품 그래서 아. 이제 그 직급별로 네. 예, 예. 그 규모를 보여주는데 정의현 대정현은 현이죠. 현의 여기는 현감이 파견돼요. 현감. 최고 이제 그 지휘자가 종육품직. 아, 육품. 그리고 이제 예. 조선시대 왜 이렇게 또 제주도가 중시되냐 하면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국왕에게 진상하도록 해요. 아, 예, 맞아요. 딱 봐도 이제 말, 예, 예. 귤, 전복, 한라산 약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곳이니까 상당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예. 이제 중시를 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 그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예. 뭐 좀 자벽이라든가 이런 좀 그 진상 물품 같은 거 공급하면서 좀 상당히 또 힘든 네. 그런 어떤 또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도 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귤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세종대왕 같은 분도 예. 집현전을 양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록 기록에 보면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귤을 하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 야, 너 일 잘했어. 그렇죠. 이렇게 네. 귤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음식이죠. 그러니까 네, 바로 이 제주도에서 공급된 귤을 예, 예. 바로 이제 또 그 집현전 학자들 사기 예, 예. 진작을 위해서 하사하였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왕이 줬으니까 팥지를 줬을 리는 없고 최상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팥지 상품이었어요. 그냥 이제 열리면 다 그냥 그게 귤이었던 거겠죠.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그 아. 진상품을 마련하는 게 제주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죠. 예, 예. 귤나물 일부러 뭐 베어내기도 하고 몰래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주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라는 거.